첫 소식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마포구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축하 공연과 특별 강연 등을 진행해 평등에 대한 가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2023년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구청 대강당 및 한마음광장에서 마포구청장 및구 관계자와 여성 관련 기관 등총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에는 장철준 성악가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유공자분들에게 드리는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박상희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의 특별 강연으로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연합회 회원 50여 명이 함께 모여 사랑의 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160가구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 속에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수빈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